안녕하세요. 유일혜입니다. 유일혜 컬러의 3분 리즈, 연예인의 가장 반짝이는 순간을 3분 동안 담아서 보여드리는 컨텐츠로 영상 속 주인공과 같은 타입이시라면 사복 패션, 스타일링, 연출, 컬러 활용법에 도움을 받으시고 다른 타입이시라면 나와는 다른 빛의 매력을 느껴보시고 나의 최애라면 심장 아파하면서 가만히 눈호강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같은 타입이더라도 사람마다 퍼스널하게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특징을 유연하게 참고하시는 것이 좋고요. 퍼스널 컬러는 나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색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준비한 연예인 이름과 타입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데뷔 초에 카리나와 윈터는 닮은 꼴로 유명했는데요. 둘 다 흑발을 했었고 작은 얼굴에 좀 선명한 인상 그리고 밝은 피부들이 공통점이 있었죠. 그런데 점차 많은 무대들과 컨셉 사진들을 확인해본 결과 이 두 타입은 공통점이 있지만 뚜렷한 차이점도 보였는데요. 바로 카리나는 겨울 에너지 또는 스타 에너지, 윈터는 여름 에너지 또는 문 타입, 즉 달빛의 에너지가 더 보였다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우선은 이 두 타입의 공통점은 블랙 소화력이 좋다는 것과 대비감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화려한 악세사리나 의상 포인트들을 잘 소화한다는 것에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요. 바로 카리나입니다. 카리나님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흡사 게임 캐릭터를 연상시킬 만한 완벽한 눈, 코, 입의 비율, 얼굴형 이런 특장점들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실 퍼스널 컬러 분석이 그리 중요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김태희씨가 봄클리어로 분석이 되지만 김태희와 봄클리어가 막 잘 매치가 안 되는 것처럼 카리나님도 마찬가지로 외모가 퍼스널 컬러를 좀 능가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외모가 아무리 뛰어나도 자신의 퍼스널 컬러의 분위기가 잘 묻어나면서 뛰어난 분들이 계시고 퍼스널 컬러의 분위기보다도 그냥 그 사람의 얼굴 자체에 더 이목이 집중되는 경우가 있는데 카리나님이나 김태희님이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카리나님은 트루 겨울의 딥 영양 또는 딥 겨울의 트루 영양으로 분석한 이유는 트루 겨울치고는 이 딥 타입들이 잘 소화하는 견장, 화려한 장식들, 좀 헤비해 보일 수 있을 만한 컨셉들을 비교적 깔끔한 트루 겨울보다 더 잘 소화한다는 것에서 힌트를 얻었고 또는 정말로 글래머러스하고 풍부한 느낌의 딥 겨울, 즉 이하늬 씨나 김옥빈 씨, 김혜수, 박지윤 이런 분들보다는 더 시원한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몬스터엑스의 IM님과 거의 흡사한 타입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요. 역시나 겨울 타입답게 로얄블루 소화력이 매우 좋으면서 블랙과 화이트만 단독적으로 남겨놔도 전혀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깔끔해 보이면서 가지고 있는 얼굴의 선들이 훨씬 더 강조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 블랙 컬러의 소화력이 너무나 뛰어나죠. 블루 블랙 컬러는 여름 쿨톤에서는 그 누구도 소화할 수가 없는데 겨울 트루, 겨울 클리어 이런 타입의 분들이 잘 소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퓨어 화이트 잘 소화하고 있고 아이시 컬러도 잘 소화하고 있고 이렇게 티셔츠에 굉장히 투박할 정도로 블랙과 화이트의 기하학적인 딱딱한 무늬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옷이 과해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네요. 그러나 윈터로 넘어오면 조금 더 태연님, 샤이니키 또는 서현진님을 연상시키는 겨울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우면서 영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 여름 트루 타입의 에너지가 느껴지는데요. 이번에 아는형님에서 차콜과 화이트를 매치하면서 흑발로 나온 이 윈터님의 착장이 너무나 베스트로 보여졌어요. 사실 여름 트루는 아무리 블랙 소화력이 높아도 올블랙으로 이렇게 무겁게 연출을 한다던가 소프트 화이트가 아닌 퓨어 화이트를 입으면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이 두 타입은 워스트가 상당히 흡사합니다. 바로 웜기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물론 너무나 예쁘셔서 사실 웜기로 좀 가더라도 이 얼굴 자체에 그렇게 심하게 워스트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좀 감안하고 봐주세요. 저도 너무 워스트 사진을 고르기가 힘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리나, 윈터라는 어떤 캐릭터의 정체성이 더 드러나는 쪽은 쿨 쪽이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워낙 나이가 어리면서 피부가 밝고 아이돌의 화려함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다 보니 직업적으로 실제로 조명을 받지 않은 또는 필터를 씌우지 않은 사진을 찾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여름이 겨울보다는 무늬 소화력이 좀 더 올라가는데 겨울은 확실히 무늬 소화력이 많이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답답하고 더워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과거
사진에서는 워스트의 느낌이 더 잘 느껴지네요. 워스트 사진에서는 피부에 노란기가 올라오면서 좀 건조한 듯하면서 힘 빠지는 느낌이 나죠. 윈터넨도 마찬가지로 웜기는 물론이고 예전 금발 시절을 봤을 때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윈터님 특유의 시원하면서 봉환적인 에너지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머리 유무도 윈터님은 좀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것도 참고해주시고 초여름은 잔무늬 소화력이 겨울보다는 올라가지만 이렇게 빈티지함이 강해지거나 온도를 뜨겁게 만드는 질감은 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생각보다 차이가 좀 있는 에스파 카레나 윈터의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유진님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의 댓글은 해당 주제에 대한 소통의 창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콘텐츠 추천 요청은 기존에 이미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요청 주셨던 연예인을 어느 정도 업로드한 이후에 다시 콘텐츠 요청을 받을 공간을 커뮤니티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추천 요청 받지 않습니다. 참고해주시고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들 되세요. 감사합니다.